아, 너무 멍청했나? 타임, 타임, 타임. 네. 5번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6학번 남궁정욱입니다. 아. 저 여기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대학 경제학과 16학번 정기주입니다. 저는 저 수능 때 15년 수능에서 무슨 신채호 선생님 나와서 아와 비야 막 무슨 문제 있었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일단 멘탈 그게 저가 이과여서 저는 안 풀었는데 이제 문과 애들 지문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러면서 멘탈이 저는 수능 날 무슨 과학 운동 에너지 뭐 질문이 나왔었는데 다 찍었거든요. 그냥 아 너무 저주고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먼저 풀다가 1, 2분 남았는데 이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 찍었는데 그게 맞아버려가지고 열심히 푼 건 틀리고 찍은 건 맞고 부모님 보면 안 되는데 내가 푼 줄 아시는데 이게 두 개 다 경제인 거죠? 네, 경제 두 개는 아, 두 개 다 경제예요? 왜 이렇게 듣고 아, 한 지문이 이건 거죠? 엄청 아, 저 진짜 제대로 풀어볼게 한번 오씨 아, 나 다 틀릴 것 같아 벌써부터 1이 왔어 근데 안 읽혀 그래 이 통화가 이 통화가 아니라 그 금전 통화인 거지? 커런시 커런시 아, 씨 아, 쟤 쪽팔릴 것 같은데 아, 나 너무 쪽팔릴 것 같아 지금 이거 나 한 두 문제 풀 것 같거든? 난 사실 금리가 아직도 뭔지 몰라. 금리가 뭐야? 이자율, 이자율. 이자가 금리야? 시장. 아, 너무 멍청했나? 1분이요? 이제부터는 잘 찍는 게 중요해. 이제부터는 문제가 아니라 잘 찍어야 돼. 아, 모르겠네? 네. 모르면 3번. 아 이거 좀 큰일 났다 와 나 진짜 쪽팔린다 아 나 너무 쪽팔리는데? 1 1이요? 네 27번에 3번 1번이라고요? 다음에 28번에 5번 29번에 1번 틀렸어 30번에 4번 오! 야 너 뭐야 나 왜 그래? 30번에 3번 32번에 32번에 아 나 반이나 맞았어 나 하나 틀렸어 하나 틀렸어? 아니 하나 맞았어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 5번 맞았네 1번 27번 맞았네 어 5번 맞았다 오 29번 다 뭐예요? 1이죠 1이에요? 더 틀렸네 답 한 번 다시 물을 수 있어요? 오케이 쉽지 않네 30번 나 맞았어 네 이거 제가 틀렸어요 아 맨 처음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바꿨었다가 뭔가 A가 1번 하나밖에 없는 거야 기억이 나 A라 생각했는데 원래 두 개 있어야 되잖아 답이면 그래서 아, 아니구나 해서 이제 다시 읽어보고 맞았지 근데 이거 2번, 3번에서 헷갈리는 이유가 이게 난 말을 못하겠어 아니, 교수님 안 봤으면 좋겠다 경제학과 16학번 조기주입니다 아, 네, 뒤에 거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어, 나 이거 좀 상당했네 27번에 4번 28번에 3번 9번에 1번 아, 이건 또 제가 열심히 풀 것 같아 아, 이거 어렵고 30번에 3번 오. 아, 나 헷갈렸는데 나 이거 찍었는데 맞았어 1번에 2번 어, 나 이 정도면 저 하나 틀렸어요 저는 두 개 틀렸습니다 네 개 맞았어요 어, 저 생각보다 국어를 좀 하는군요 어, 잘하시네요 이자가 줄어들면 안 좋은 거지? 아니 사람 입장에서 다른 그치, 빌려준 사람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면 은행한테 예를 들어서 1억 빌려줄 때 이자율이 2%였다가 1% 떨어지면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죠 그치 이자를 많이 받은 근데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빌려오니까
시장에서 돈이 많으시잖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경제할 때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오케이. 저희 때는 짐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여기를 무조건 안 나왔어요. 넘어갔는데. 아, 탄수화물 왜 아침에 먹고 왔지? 나 못 봤어. 탄수화물. 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생각나 이거. 시즌2 빨리 가서. 대인성 레트로. 레트로? 레트로. 와. 이거 맞았다. 나 낚일 뻔했는데. 속을 뻔했는데 내가 이겨냈어. 출제자 의도를. 이거 맞춰보자. 이거. 오. 똑같은데. 어? 이게 다르네. 이게 두 개가 다르네. 이거 두 개는 맞고. 이거 두 개 똑같고. 아, 제발 맞았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저희가 답이 갈렸어요. 자, 33번에 5번. 와. 5번이요? 5번이라고요? 아, 다행이다. 아, 비겼다. 35번에 1번. 1번이요? 왜? 1번이요? 둘 다 틀렸구나. 36번에 3번. 반타작이네, 반타작. 근데 반추동물, 저희는 반추동물. 아, 아니죠. 반추동물이란 건 위가 여러 개인 동물이 있어요. 저희는 위가 하나잖아요. 그럼 인간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걔네들은 소화시킬 수 있어서 그렇게 위가 한 두세 개씩 있는 애들이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먹방 크리에이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위가 여러 개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그분들 좀 반추동물을 하는. 35번 다 4번 쓰셨을 것 같아. 35번. 4번이 39번인데 이거 4번이 성토. 그쵸. 저도 그렇게 4번 썼거든요. 저도 4번에 승인했습니다. 어려운 거였어. 다행이다. 낚시에 걸렸네. 속을 뻔했는데 내가 이겨냈어. 출제자 의도를. 근데 이건 저희가 답이 똑같아요. 저랑 기주랑 답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네 문제가 똑같았는데. 5131. 네? 51이요? 타임. 5131? 5131. 1이요? 1이라고요? 네. 아, 이게 1이지? 1이라고요? 아, 이것도 살짝 부끄럽네요. 전공자라고 잘 푸는 건 아니라는 걸. 그러면 궁금했던 점이 있나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종 이식을 진짜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돼지 간 이식한다 적혀 있고. 그럼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막 갑자기 막 이식할 사람이 없어서 막 대기하잖아요. 그러다 막 이식할 사람 엄청 찾잖아요. 그러면 사람 안 찾고 이렇게 이종 이식하면 있겠죠. 사실 저도 의대생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막 그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식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유전적인 조작을 많이 해야 돼서 좀 비싸지 않을까. 근데 그럼 만약에 잘못해서 레트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일으키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나요? 슈퍼히어로요? 아니 스파이더맨도 물려가지고 포유류잖아요. 그쵸. 물려가지고 이렇게. 스파이더맨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요즘 할 게 없어서 넷플릭스 안 봐가지고. 기문학은 국어다. 기문학은 국어다. 이제 국어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배경 지식은 조금의 차이 정도. 진짜 오늘 큰 코 다쳤습니다. 진짜. 아, 저도 저 사실 좀 만만하게 보고 왔는데 너무 많이 틀렸네요. 저 사실 어제 한 10시 밤 10시쯤에 한 공부 좀 하고 갈까 했는데 바로 집에 잤거든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생명을 중학교 때 과학을 좀 해보고 많이 포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수미양 혹시 아세요? 너무 옛날 아닌가? 저희 때는 수우미양가였거든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나? 수우미양가였는데 아니 나도 그랬나? 나 아니었던 거 같아. 아니야. 수우미양가 아니었어요? 친선생 맞으시죠? 네. 아닌 거 아니에요? 저희 성적표에 수 이렇게 떴었는데 수수수수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과학을 옛날부터 못했어가지고 담을 쌓고 지냈었는데 지문을 열심히 읽어 보니까 풀만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계속 이게 그걸 알아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이거 근데 유튜브랑 상관없나? 이게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가지고.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3 수험생분들이 또 학교도 제대로 못 가시고 또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그대로 쭉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똑같은 환경인 거니까 하시던 대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기실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후배님으로 만납시다. 여러분 9월 모의고사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아니 너가 여러분 하면 내가 여러분 하면 형 9월 모의고사 화이팅! 아니 너무 아니 너무 짜고 치는 거 같나? 여러분 9월 모의고사 화이팅! 화이팅! 와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괜찮은 거